성경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면,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화를 당할 것이요. 형제에게 멍청이 하고 욕하는 자는 법정에 끌려갈 것이며, 또, 이 바보야 하면서 형제를 저주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.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, 엘로힘의 자녀이며, 그러므로 모두는 서로 형제입니다. 특정한 내 종교인만 형제가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형제입니다. 그러므로 그 누구에게도 이런 저주를 퍼붓는다면 곧 하나님의 벌이 재앙이 따를 것입니다. 이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